시간과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팀원의 업무를 대신해주는 거, 이거를 전형적인 팀장의 가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짜 일이요? 네. 팀원에게도 오히려 업무가 방해가 되고 팀 전체 성과에도 업무가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솔루션은 뭐냐면 어떤 거를 알면 결정할 수 있을지를 키워드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원숭이를 돌려줘라. 구체적인 덩어리와 함께. 줄친 부분이 나의 평판을 위해서 무리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부분이었어요. 팀장의 가장 큰 목표는 뭐냐면 팀 성과를 내는 거지 칭찬받는 리더가 되는 게 목표는 아니란 말이에요. 마이크로 매니징 한다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욕으로 쓰시는 경우가 많아서 마이크로 매니징을 해야 되는 팀원이 있어요. 우리 팀원들이 호날두 타입 있고 메시 타입이 있다. 알아서 토마토 하는 팀원이고 메시는 매사에 시켜야 하는 팀원이 있다. 꼭 드리고 싶은 팁이 있는데 사회차는 모든 팀장님들의 고민이죠. 시간과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게 팀원들이 조금 미진한 부분을 내가 그냥 다 가져와서 해버리니까 저는 점점 이제 시간이 없어지고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효율적으로 좀 업무 분배를 해야 될까요? 리더가 되신 분들은 실무자 때 일을 잘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업무를 다시 돌려주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책임감도 너무 강하시고 이러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가 이고지고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너무 나쁜 습관인 게 시간이 너무 없어요. 맞아요. 팀원의 업무를 대신해주는 거. 전형적인 팀장의 가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짜 일이요? 네, 가짜 일이에요. 팀원에게도 오히려 업무가 방해가 되고 팀 전체 성과에도 업무가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깊었던 그 아티클을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온켄 주니어 도널드 바스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올려가지고 정말 많은 리더들을 절망에서 구해줬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팀원이 이제 팀장한테 뭐 문제를 가져와요. 예를 들면 A 제품에 B 부품이 20% 오른대요. 어떻게 하면 좋죠? 이런 질문인 거죠. 그걸 또 바로 답하기도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알겠어. 내가 고민해보고 다시 말해줄게.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 원숭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처음엔 팀원 등 뒤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팀장한테 주고 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원숭이가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네네네. 우리 리누님 팀 뒤에 있는 거예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팀원이 와서 또 가지고 가. 또 리더가 와서 또 뭔가 얹어놓고. 그래서 원숭이가 한 30마리, 20마리가 등에 항상 있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솔루션은 뭐냐면 원숭이를 바로 돌려줘라. 이게 무슨 일인지는 알지만 결정을 할 만큼은 알지 못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이걸 좀 알아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팀원에게 내가 어떤 거를 알면 결정할 수 있을지를 둘이 한 10분 정도 앉아서 서로 막 얘기를 해본 다음에 키워드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게 뭐 얼마짜리 문제인가? 협상이 좀 가능한가? 대안은 어떤 데가 있나? 이런 식으로 알아야 그래요 여기랑 계약합시다 라든지 바꿔봅시다 라고 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이 팀원이 나에게 원숭이를 맡기려 했으나 다시 팀원의 등 위에 올려놨어요. 저는 이 팀원이 다시 원숭이를 가져올 때까지 다른 업무를 하면 될 거예요. 팀원들이 원숭이를 가져오면 원숭이를 돌려줘라. 구체적인 덩어리와 함께 이렇게 하시게 되면 팀원의 시간도 아끼고 팀장의 시간과 멘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 고민이 되는 부분이 사실 마이크로 매니징에 대한 부분이에요. 네. 자율성을 보장을 하자니 팀장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들이 있고 다 개입을 하자니 팀원들이 어떻게 보면 일을 수동적으로 처리하는 걸 또 원하지는 않으시잖아요. 많은 팀장님들이 마이크로 매니징 한다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욕으로 쓰시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내가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네네네. 내가 마이크로 매니징의 리더다라고 하면 이건 되게 오욕인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마이크로 매니징을 해야 되는 팀원이 있어요. 제가 어느 아티클에서 본 건데 우리 팀원들이 호날두 타입 있고 메시 타입이 있다. 알아서 토마토 하는 팀원이고 메시는 매사에 시켜야 하는 팀원이다. 아, 메시가 매사에 시켜야 된다는 말의 주말이군요. 호날두 유형 같은 경우는 너무 마이크로 매니징을 하면 움짝달싹 못한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의욕이 떨어지는데 메시 같은 유형한테 믿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분은 안 한단 말이에요. 팀장의 가장 큰 목표는 뭐냐면 팀 성과를 내는 거지 칭찬받는 리더가 되는 게 목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형을 좀 나누셔서 호날두 타입 같은 경우는 좀 더 넓게 메시 타입에는 정말 마이크로 매니징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 좀 팁을 드릴 건 뭐냐면